저 완전히 미취아 아동일 때부터 배우가 꿈이었거든요. 세상에. TV에 나오는데 나는 평상시 입지 않는 옷을 빨간색에 금색 수놓아져 있고 하늘색, 파랑색 뭔가를 레이어드 헤어 있고 네. 어머 저 색깔 조합 좀 보게 저게 뭐야? 이게 됐다가 아 저걸 입으려면 배우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그냥 막무가내 아 나도 저 옷을 입고 싶다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. 10년 차입니다. 네, 네, 네. 동국대 연극영화과 입학을 하셨는데 영화 배우를 꿈꾸셨던 거예요? 네. 사실 이제 TV 드라마나 영화 배우를 하고 싶었었죠. 뮤지컬은 한 번쯤은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였지 제가 막 17년 동안 뮤지컬 배우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갖고 활동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. 그동안 여장 남자 전문 그런 배우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 사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털이 굉장히 많아요. 목에서부터 쫙 이렇게 올라오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제가 수시로 면도를 해요. 군대에서 왜 훈련소 기간에는 마음대로 면도를 못 하잖아요. 그렇죠. 중대장님이 지나가다 얘는 좀 시켜라. 이게 막 너무 남들보다 너무 빠르게 자라니까. 네, 제가 다리에 털이 진짜 많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공연할 때 여장 남자 역할을 하면 스타킹 같은 거를 신거나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입어요. 20대 초반에는 왁싱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. 그래서 쫙 달라붙는 뭐 스타킹에도 그냥 털 있는 상태에서 입었었거든요. 그 스타킹 사이로 위로 털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. 나가고 싶어서. 애들이 막 이게 뭐야 답답해. 빗을 보고 싶고. 이렇게 올라가고 싶으니까. 탈령기죠. 너무 기쁘. 부끄러운 거예요, 그게. 털보살 처음 그래도 봐요. 어떤 남자다운 캐릭터가 잡히면 길러볼 네, 네. 생각이 있습니까? 있어요, 있어요. 언젠가는 배역에 있어서 턱수염이 잘 어울릴 역할이 맞지 않을까? 네. 근데 확실히 이미지 변신을 할 수 있는 제 시장에서 자주 봤어요. 디자인 생각인 거 같아요. 누구세요? 소렌토랑 저런 거 소렌토. CG를 해놓은 것 같아요. 연기에 대한 욕심은 정말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고요. 기회가 찾아오면 네.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좀 다독이고 있는 편이죠. 새해마다 항상 비는 소원이 작년보다 유명하게 해주세요. 유명하시죠. 네, 매년 항상 이러고 있어요. 네, 항상 이러고 있어요. 조금씩은 유명해지고 있고 인지도를 쌓